그래, 야, 너 39이잖아. 그래서요? 어? 그래서요? 이거 너 여기 왜 온 줄 아냐고. 왜? 왜 왔어요, 쟤? 왜 애들 안 와? 얘기해줘. 여기는... 아, 오늘 또 저기 뭐야, 제 손 위에 올려놓고 골려먹을 애들을 왜 안 와요? 아니, 그게 아니야. 여기 이제 우리 어린 동생들 챙기는 오늘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질 거거든?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.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 오비팀이야. 여기 오비팀이야. 에? 여기 오비라고. 그러니까 네가 포함? 네가 난 네가 내년이 되길 너무 기대해. 40이 되길? 빼박이지, 빼박. 아, 그래서 오늘은 네. 내가 이제 또 그 한 형님 그 설에 그 형님을 한번 좀 얘기를 했더니 네. 그 형님이 좀 그 시장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. 아, 광규 형님이요? 그 시장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. 아, 광규 형님이요? 어떻게 알았어? 너 어떻게 알았냐? 아니 얘도 스파이 심어놓나? 뭐 너 어떻게 알았어? 그게 아니라 아침 9시 한 40분 됐나? 어. 제가 SNS를 켰어요. 네. 알림을 눌렀더니 어. 맨 위에 블루체크가 한 명이 어.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. 어, 뭐야? 애터 김광규. 어, 광규. 그거 아니 나랑 인연식도 없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는 형님께서 아침에 내 생각이 나서 나를 그냥 평소에 TV에서 보시다가 호감을 가지셔서 팔로우 한 분이 있잖아. 갑자기 팔로우 한 거야? 이 형 뭐야? 아, 오늘 나오시나 보다. 그냥 바로 추측이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자기 나온다고 왜?